네,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세무회계 1급 담당하고 있는 노양 세무사입니다. 네, 2012년 맞아가지고요, 세무회계 1급 강의를 맡게 됐는데,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일단 교재에 내용 서브가 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내용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세무회계 1급은 우리 아주 기본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이제 시험에 필요한 부분 있죠? 우리 세무회계는 약술 형태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쵸? 기본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거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나 부가나 소득세는 세무회계 형태죠? 물론 약수 형태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계산 형태 위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용 설명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수 있게끔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좀될 겁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거는요. 국세 기본법부터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 이제 국세기본법인데, 1페이지에요. 네, 총칙 돼 있죠? 자, 총칙인데, 용어 정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에도 나왔었죠? 우리 세무회계 1급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쉽지 않은데, 용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개, 1번 뭐, 2번 뭐 해갖고 이제 정리해서 써라. 이렇게까지도 우리 물어봤는데, 조금 이제 조심하실 거몇개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교재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국세하고 세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소리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국세하고 세법을 비교하는 건데 우리 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주관식 시험에 우리가 이제 득점을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국세라고 하는 부분은 종목과 세율을 우리 규정하고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개별 세법이라 그래요. 이 개별 세법은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것들 있죠?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개별 세법에 일반 세법을 합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개별 세법에다가 일반 세법을 더한 거니까 크기로 우리가 볼까요? 크기. 보시면 얘가 좀 크단 얘기죠. 그죠? 개념적으로 약간 연상하실 수 있게끔 시각적인 효과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심하실 거예요. 조심하실 게 우리 개별 세법에는 뭐가 빠지냐면 대한민국 정부 국고에 귀속되는 게 국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세가 제외됩니다. 또 지자체에 귀속되는 지방세가 또 제외가 돼요. 이게 뭐 이건 당연하죠. 그죠? 지방세 빠지는 건. 자, 그런데 세법에 오면 개별 세법에 얘네들 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 세법이에요. 일반 세법은 우리가 이제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국세기본법상 용어정의 세법에는 국세기본법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에 우리가 이제 약술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1번 국세, 2번 세법 이렇게 던져져 있으면 문제가 이런 부분 포함시키시면 틀린다 그런 얘기예요. 조심을 조금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보실까요? 1번 국세와 세법 되어 있는데 국세 있죠? 정의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딴딴딴딴 12번 농어촌 특별세를 말한다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세법 있죠? 양가로 2번에 세법인데 정의 보시면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하고 그 다음에 과 이렇게 되어 있죠? 과가 이제 더하기란 뜻이에요. 일반 세법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부터 네, 6번 조세범 처벌 절차법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게그 밑에 주의에 국세기본법상 세법이라는 용어 정의에 국세기본법이 제외되는 거 그거 조심하자 그거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게 가산세 가산금이에요.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중제재가 아닙니다. 예. 이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세법에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성실하게 이행 안 하면 네가 100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거기다 10만 원 더 내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불성실함에 대한 페널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행정제재입니다. 네, 불성실함에 대한 페널티이기 때문에 행정제재예요. 그러나 가산금은 연체이자 성격입니다. 얘는 제때 신고하라는데 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뭘 제출하라는데 제출 안 하면 미제출 가산세, 이런 식으로 세법이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따라올 수 있게끔 규정해놓고 따르지 않으면 때리는 제재예요. 그러나 얘는 이제 국가가 고지서를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럼 보통 우리가 고지서상에 납부기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마냥 기다리면 나중에 돈 들어올 때 원래 금액만 받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자 상당액의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의 돈으로 받는 게 우리 가산금입니다.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행정제재인 가산세는 국세에 해당이 돼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로 내는 거죠. 법인세법의 가산세는 법인세로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가산금은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국세, 가산금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가산세라는 표현은 이제 별도로 국세가 있으면 안 쓴다 얘기죠. 왜? 가산세는 국세에 해당하니까. 예. 큰 차이점이 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산세에서 특징이 감면하는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자, 국가가 홍길동 씨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가산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득세라고 가정하면 얼마가 돼요? 1,100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소득세 1,000만 원에 본세 1,000만 원에 가산세 100만 원이니까. 근데 깎아주려고 그래요. 50%를. 그러면 1,100에 50%인 550을 깎아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깎아줄 때는 감면하는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1,000만 원, 가산세 10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본세 1,000만 원에만 50%를 깎아준다 이겁니다. 500만 원만 깎아준다 얘기죠. 그렇잖아요. 페널티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 우리 가산금인데 얘는 국가나 지자체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연체이자를 받고 그런 개념은 조금 문제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양가로 1번 표로 들어갔어요. 가산세 있죠? 정의.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의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즉 국세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무회계 1급에서는 이제 약술 형태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계산 형태보다는 기본법은. 그러면 정의를 우리가 조금 잘 기억하셨다가 법조문 이거니까 그거를 쓰실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주의할 점 밑에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가산금의 정의 볼게요.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즉 중가산금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체납처분비죠. 네, 체납처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얘기한다. 체납처분하는 과정, 체납처분 절차는 우리가 어디부터 얘기하냐면요. 압류, 매각, 네,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돈을 얘기해요. 우리가 국세징수 절차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고지하는 절차예요. 고지서 보낸다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독촉의 절차면. 예, 우리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이제 독촉장 같은 거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압류하죠? 과세관청이 처분에 제한을 걸어 놓는 거예요. 이거 팔아갖고 세금 챙기려고요. 매각. 그리고 돈 나눠먹는 거죠? 청산임. 자, 체납처분 절차를 어디부터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를 하냐면 이 과정을 체납처분이라고 그래요. 압류부터요. 예. 그러면 압류부터 체납처분 절차인데 그럼 이 과정에 보관도 해야 되고요. 운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돈이 들어가겠죠. 네, 그 과정에 들어간 돈 이걸 체납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건 대한민국 정부가 전적으로 세무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을 부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관리공사의 힘을 빌려서 했으면 수수료를 줘야죠. 그렇죠? 따라서 이 체납 처분비에는 대행 수수료가 포함이 됩니다. 자, 체납 처분비 정의 한번 볼게요. 교재입니다. 체납 처분비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스타트가 어디예요? 압류부터죠? 자, 압류부터 스타트 하니까 뭐 독촉 뭐 이렇게 막 시작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압류 보관 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인데 바로 대행시키면 수수료 포함되어 있죠. 대행 수수료가 제외되는 게 아니다. 공과금. 공과금에 대한 얘기가 우리 양가로 4번에 있는데 네,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해야 된대요.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건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네,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건데 뭐를 제외한 거냐? 지금 세금이에요. 조세. 근데 우리 국세면 어떻게 해요? 국세면 가산세가 포함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산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에 대한 가산금. 그다음에 체납처분비는 별개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압류부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들어간 돈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체납처분비. 네, 요거 이외예요. 그래서 이제 공과금이라고 할 때는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우리 정의를 보세요. 정의요, 교재. 국세,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및 지방세. 그냥 그걸 묶어서 조세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이렇게 돼 있죠? 예, 가산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체납처분비 이외의 걸 말한다 돼 있죠? 네, 이외의 걸 말한다.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다. 보시고요. 공과금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산세하고 가산금 비교해 놓은 게 있고요. 우리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에 대한 얘기로 갈게요. 3번.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자. 납세 의무자. 그리고요. 납세자. 납세 의무자보다는 납세자가 보다 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제 부등호 표시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에 징수 납부 의무자를 더한 거래요. 근데 이 용어 정의의 징수 납부 의무자에는 두 가지를 두겠답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랑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의무자요. 예. 그 두 가지인데, 그 왜 이런 납세자란 용어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납세자란 용어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A라는 법인이 있는데, 홍길동 씨가 있어요.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A법인이죠. 돈 줄 때 세금을 띌 의무가 있는 자, 이게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예요. 그죠? 자, 우리 소득세 납세 의무자 누구예요? 홍길동 씨죠? 아, 이 둘을 포괄하는 보다 더 큰 개념의 용어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징수납부 의무자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홍길동을 포함하는 요런 개념을 이제 납세자라 하자. 그래서 이제 납세자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가장 큰 개념이다. 네, 우리 3번 표 안으로 들어갈게요. 양가로 1번에 납세 의무자 있죠?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런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라는 거죠. 징수 납부 의무는 제외라는 거예요. 별개니까. 그죠? 납세 의무자, 납세자가 더 큰 개념이에요. 즉, 납세자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 의무자나 납세 보증인이 포함이 된다. 납세자,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와죠, 와. 더하기. 그런 뜻이에요. 세법에 의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원천징수 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자를 말한다. 네, 둘의 합이다.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납세 의무자와 보증인 있죠? 뭐, 심해 잘 물어보는 건 아닌데, 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물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자를 대신해서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다. 보증인은 납부를 보증한 자예요. 자, 근데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왜요? 가산세는 국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국세 가산금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에 납부를 보증한 자다. 과세표준과 과세표준 신고서인데 과세표준도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우리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우리 과세대상. 과세대상인데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수량 또는 가액이다. 우리가 가액만 쓰시면 안 된다. 이거의 답에. 예,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런 거죠.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그죠? 근데 과표가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요. 보통 세율은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왜? 얘는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과표가 양으로 표시가 되는 세금들을 우리가 종량세라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종량세는 실제 공부해 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게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종가세예요. 즉 과표가 가액이죠. 그리고 세율이 백분율이나 뭐 천분율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세금 중에도요. 종량세 형태로 운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별 소비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자동차세 같은 거 있죠? 자동차세는 과표가 cc예요. 배기량 cc당 얼마. 세율이 금액이고요. 근데 돼 있으니까 우리 과세 표준을 물어봤을 때 가액만 쓰시면 안 돼요. 네. 정해 볼게요. 과세표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되어 있죠? 과세표준 신고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환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우리가 납부만 나오는 게 아니죠. 부가세 어떻게 해요? 환급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납부에 대한 사항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환급에 대한 사항도 기재가 되는 게 신고서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6번이죠. 정보통신망, 전자신고, 법정신고기한. 간단한 얘기니까 그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7번째죠. 과세기간, 원천징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과세기간 보시면
세법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돈 주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얘기. 세무공무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 그 소속 공무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을 하더라. 우리 이제 수입자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제 세관에서 거래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세관이 무슨 자격으로 하냐. 그렇게 항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봐라, 우리 기본법에 그런 업무를 할 때는 세무공무원의 자격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야 이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죠. 그래서 준 거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입니다. 자,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 특수관계인은 특수관계자라고 했던 과거의 표현을 2012년도 이제부터 특수관계인으로 이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국세기본법에 이제 통합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이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친족관계. 예,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연관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지배관계입니다. 친족, 경제적, 그 다음에요, 경영지배 관계. 그렇잖아요. 제 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리 직원, 우리 임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출자자, 지분으로 엮여있거나, 뭐 이런 경영지배 관계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이 기본법에 들어왔다. 뭐 이 정도 보시고요. 네, 2절로 갈게요. 2절. 국세기본법하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국세기본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이제 보시면 국기법 대 세법의 문제입니다. 세법 어떻게 해요? 세법이라는 용어 정의에 국세기본법을 뺐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세법을 우리 얘기할 때는 국세기본법이 빠져 있는 거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건데, 예, 원칙은 국기법이 세법보다 우선한다. 그래야 국세기본법의 존재 의의가 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예외인데 반대다 이거죠. 네, 이렇게 끌고 가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열거되어 있다. 얘가 열거되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써봐라. 출제자가.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거된 거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 첫 번째 세법과의 관계에서 그 예외 있죠? 그거는 뭐 조금 암기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국세 부과의 원칙부터 보칙까지요. 그죠? 그 부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자 이번에는 관세법하고 국기법이 다툼이 있더라. 네, 관할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관세청, 국세청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관세법을 우리 우선해 주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불복이나 소송에 대한 건데, 첫 번째, 행정 심판 법, 국기법, 일종의 국세기본법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심사청구라든지 이런 심판청구도 일종의 행정 심판에 해당이 되죠. 근데 조세라는 게 아주 전문적인 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 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해라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서 해라. 돼 있고요. 두 번째. 그 날짜 같은 거 있어요.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를 받고.
행정소송법에 만약에 딴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해라.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감사원법이죠. 불복에서 네, 국기법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부분인데 감사원 심사청구를 갈 거냐? 우리 국세기본법 제도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제도를 갈 거냐? 그건 선택에 맡기겠다. 대체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대체관계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우선한다라고 볼 수 없는 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재 네모 2번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있죠. 네, 관세법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우선이다. 행정심판법에 대해서는 국기법이 우선이다. 네, 행정소송법, 국기법 우선이다. 감사원법은 국기법과 대체관계다. 네,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기간하고 기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간 계산의 방법 되어 있는데 그 규정, 기간이란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하고요. 기한이에요. 기간하고 기한인데 이 기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이러한 from to에 대한 얘기다. 계속된 시간이요. 그러나 기한은 어느 특정 시점이다. 이거죠. 계속된 시간이냐. 특정 시점이냐.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기간부터 보시면 예. 기간이란 어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산점, 만료점, 그렇죠? 이 부분, 예, 원칙, 초일불산입. 이게 이제 기산이에요. 원칙이 초일불산입. 그러나 예외가 어떻게 해요? 초일산입이죠?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왜 하루 24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루 24시간 보장이 된다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첫날부터 가도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연령 계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죠. 네, 오전 0시부터 시작한다면 하루 24시간이 보장되는 거죠. 만료점 네, 만료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원칙 자체가 1로 끝나면 문제가 안 돼요, 기간이. 7일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기간을 1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월, 뭐 연, 주로 이런 거예요. 3개월, 뭐 이런 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우리 기산일의 전일로 만료해라. 그렇잖아요? 4월 3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4월 3일부터. 그럼 초일불산입 4월 4일부터잖아요. 그죠? 다음날부터니까. 그렇다면 기산일이 4일이니까 3일날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죠. 네, 기산일에 전일로 만료한다. 그러나 예외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다면 네, 최후 월에 해당 일이 없다면 해당 월의 말일
만약에 2월 30날,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산일의 전일이 2월 30일. 세상에 2월 30일 어딨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2월 28일이나, 뭐 2월 29일인 해도 있으니까, 올해 같은 해. 그럴 때는, 그래, 2월 28일이나 2월 29일 날 끝내자. 그거죠. 네, 그 정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조금 더 잘 나올 만한 건 기한의 특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한이라고 우리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나 채무 이행을 위해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편신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휴일, 토요일, 노는 날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로자의 날, 그죠? 네 번째는 정보통신망에 장애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효력을 줄 거냐? 그건데, 우리 우편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쓰겠다. 통신 일부인 찍힌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신 날짜 도장이죠? 그 우편물 그 봉투 앞에 이렇게 떡하니 찍어주는 거 있죠? 혹은 등기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그 날짜 찍힌 거 있죠? 보낸 날이다. 네, 전자신고는 입력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음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 날은 정상적인 영업일을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토요일의 다음 날은 일요일 아니냐? 근데 무슨 일요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일에 과부하라든지 뭐 하여튼 뭐 통신상 정보통신망의 에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그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다음 날인데 뭐의 다음 날인가? 복구일의 다음 날이다. 네, 그 기한의 특례 그 네 가지 있죠. 그거는 정리를 좀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어디서 이렇게 끄집어낼지는 몰라요. 근데 생각을 할 때는 그 준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키워드 있죠. 이런 타이틀하고 키워드 있죠. 이런 거를 조금 기억하셨다가 이런 핵심 키워드는 이제 답에다가 빠뜨리지 말고 우리 보여주셔야 채점할 때 점수가 가겠죠. 예. 자꾸 이제 입으로 해보고요. 막히면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네버 2번, 네모 2번이에요. 기한 연장.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기한 연장이 시험에 뭐 잘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조금 단독 테마로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잘 물어보진 않는데, 일단은 이제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해준다 이거예요.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 그쵸. 자,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데, 간단히 보실까요? 신청 절차로 적용이 가능하고,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아, 신청도 가능하고, 우리 국세청에서 직권으로도 날짜를 조금 연장해 줄 수 있는구나. 그런 정도 보시고. 그 밑으로 가시면, 2번, 동그라미 1번. 기한 연장 신청인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라. 그렇잖아요. 뭐 무한정 날짜를 줄 수는 없죠. 그다음에 2번 납부 기한 승인 여부 미회신 시 승인 간주인데 자, 납부 기간 말 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갔다 왔다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열흘 되는 시점에 승인한 걸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놓치면 안 된다. 납세자에게 그렇다고 불리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 요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납부기한을 연장을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담보 제공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날짜 연장해줬는데 담보까지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못 받는 그런 불안함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불안정성이. 그런 걸 해소하자고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그죠? 근데 4번에 보시면 담보 제공 요구 불가 사유가 있죠? 요 기한 연장 사유 가운데요.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예. 몇 가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혹은 납세자한테 담보를 요구할 만한 긴 기간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 같은 사유고요. 네, 천재지변 화재 등 사유예요. 이거 그렇죠? 담보를 달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나몰라라 하고 담보 갖고 오라고, 이건 오바다. 납세자가 무슨 잘못입니까? 납세자가 잘못해야 비가 옵니까? 지진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해요. 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면 복구하는데 이게 뭐 한두 달 걸리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금방 복구될 거 아니냐? 세 번째, 금융기관이나 채신관서의 휴무예요. 마찬가지로 몇 달 노냐 이거예요. 놀아야 하루 이틀이지. 길어야 3, 4일이고. 그죠? 따라서 담보를 요구할 만한 그런 긴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법에 명백하게 담보를 요구할 수 없게끔 규정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한 연장 사유 가운데 담보의 요구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뭐 부분 점수 줘가지고 한 3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출제자가 사람 써야죠. 그렇죠? 어디서 뭘 물어볼 수 없, 모르니까 대비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일반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테마예요. 객관식 시험에도요. 그러니까 준비하셨다가 물어보시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거 있죠? 자, 얘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한 연장 사유 가운데 납부기한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기한 연장 사유는 무슨 신청이든 청구든 뭐 다른 것들도 다 연장이 되는데, 얘는 돈 내는 것만 연장임. 근데 얘는 심한 손해, 네, 중대 위기, 사정, 상, 형편, 네, 요렇게 돈이 없는 사유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의 심한 손해, 중대 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납세자의 사정이 어려운 거, 경제적 형편이 좀 힘든 거, 요런 경우에 정신은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납부만 연장해주지, 신고할 거라든지 청구할 거라든지 이런 날짜는 지켜다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판서해드리는 정도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손해, 그다음에 위기, 사정, 형편이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그럼 연장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연장 기간에 대한 얘기, 원칙 3월 이내로 한다. 무한정 연장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3월 이내로 하겠다. 다만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주자. 다만 한 달의 범위 안에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신고 및 납부 관련한 기한 연장이에요.
신고 및 납부 관련한 기한 연장은 총 9달 초과가 불가능하다. 총 9달 초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신고 납부와 관련한 것만이에요. 무슨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뭘 등록을 한다든지 뭘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제외입니다. 네, 분납 나눠서 낼 수도 있대요. 6월을 초과하는 경우죠. 납부기한 얘기가 주로 되겠네요. 관할세무서장은 기한 연장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취소.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즉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말 안 들을 때는 직접 걷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 밑에 주의해가지고 담보 제공 요구가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 기한 연장, 모든 기한이 연장되는 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판서를 통해서 정리해 드린 건 담보 제공 요구 불가능한 거랑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것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3번이죠.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인데 얘는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네,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자들한테 뭔가 알리는 행정행위죠. 근데 그게 지연이 된 거예요. 지연. 납세자의 잘못은 전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납부기한에 대한 부분을 연장을 해주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겠다.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납기 전 징수 사유인 경우. 예, 납기 전 징수 사유는 과세관청이 기한의 이익을 박탈을 하는 제도예요. 정해진 납기가 있는데 그보다도 먼저 세금을 걷어가는 걸 허락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법이 인정할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가 돈 받을 게 있는데 다른 데서 이미 환가에 들어갔다든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환가에 막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세무서가? 아,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징수법에서 열거가 돼야 된다.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다. 과세관청 굉장히 긴박하다. 우리 그 정도 기억하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최소한 14일은 줘야 된다. 플러스 14일 원칙. 자, 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 도달 했어요. 고지서라는 표현을 쓸게요. 고지서가 제일 일반적이니까. 고지서가 날라왔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14일 안에 와요. 뭐 받은 날로부터 6일 안에 납부기한 만료일이 온다든지 3일 안에 온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납부기한을 이렇게 14일은 주겠다 이거죠.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이때 도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황당한 경우예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어? 며칠 전에 납기였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체납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돈 만들 기간 2주는 주자. 역시 플러스 14일이에요. 납부기한이 여기로, 요 납부기한이 여기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달한 날로부터 이제 14일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최소한 14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런데 납기 전 징수 사유인 경우는 플러스 14일을 못 준다 이겁니다. 국가도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긴박한 사유인데 무슨 플러스 14일이냐.
따라서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도달했어요. 근데 납부기한이 와요. 근데 얘가 14일이 안 돼요. 뭐 7일, 8일 이것밖에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도래하는 날이다. 예,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겠다. 두 번째. 이때 도달했어요. 황당한 케이스죠. 예,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납부기한 지나가 버리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14일을 주겠지만 안타깝다. 우리 법은 어쩔 수 없다. 그냥 도달일로 하겠다.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납기 전 징수 사유인지 아닌지 보시고 아니라면 14일. 납기 전 징수 사유라면 어떻게 해요? 도래하는 날, 도달일. 기억하셨다가 사례 형태로 주면 날짜만 카운트 하시면 돼요. 그렇죠? 사례 형태로 사례 1, 사례 2뭐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쓰라고 그러면 요런 표현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의 연장인데 구분 송달 지연 있죠? 납세 고지서 등의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 연장은 신청은 불필요하다. 납세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죠?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 납세 고지서 독촉장, 납부 최고서, 납부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납세 의무자 있어요? 승계 납세 의무자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있어요? 네, 이자들한테 쓰는 표현은 고지 절차에 의할 땐 고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납세 고지서. 그다음에 독촉장.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지, 독촉의 절차에 쓰이는 용어가. 그런데 보충적인 납부 책임을 지는 자들이에요. 보충적인 납부 책임을 지는 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네, 이런 자들한테 쓰는 표현은 납부에 대한 책임만 지는 거다 이겁니다. 납부 통지서라 그러고요. 예, 납세 고지서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독촉장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쓰는 게 납부 최고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답안에 보여줄 때 주관식에 고지서 독촉장만 쓰지 마시고, 우리 법조문 자대로 납부통지서, 납부최고서까지 적어주시는 게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적용 대상에. 납세고지서, 독촉장, 납부통지서, 납부최고서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죠? 그죠? 네. 납세무자나, 납세무 승계자. 여기 이제 승계 납세무자 포함해요. 교재는 따로 표현한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데 양도담보권자는 납부최고사가 없어요. 독촉의 절차 생략하고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납부통지서에 대한 얘기만 무죄감이 있으니 나올 거니까 거기 가서 또 보시고요. 네, 이제 일반적인 경우 납기 전 징수의 경우 돼 있죠? 자, 일반적인 경우 기한 경과 후 도달을 했어요. 요 케이스네요.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납부기한 플러스 14일 기준이죠? 그다음에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 납부기한이 도래해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 납부기한이 도래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도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이 나쁘기 한, 또 있죠?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요. 기한 경과 후 도달을 했어요? 기한 경과 후 도달을 할 때 언제래요? 도달한 날이 나쁘기 한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달 후.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합니다. 이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도래하는 날이 납부기한 돼 있죠? 그쵸? 그래서 도래하는 날. 그 다음에, 우리 도달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례 형태로도 우리 준비를 조금 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은요, 용어하고요. 이렇게 지금 기간하고 기한에 대한 얘기 있죠? 뭐, 그런 얘기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 내용을 보고 바로 문제 같이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그 한 세목에 대한 내용을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뒤에 쭉 있으니까 같이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첫 시간이었는데요. 빠르게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히 짚어드린 것도 있고요. 첫 시간이니까 서로 호흡을 조금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절이죠. 서류 송달부터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